it all up out of the ground. We're the sun, we've gotta go on. Oh, you wanna go. 우리 숙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약간 로봇 같은데? 오늘은 그냥 브이로그 찍으려고요, 여러분. 근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민족 대명절 구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에겐 명절마다 가장 어려운 숙제들이 있어요. 저의 핸드폰에 이만큼 리스트가 있는데 감사하고 좀 소중한 분들께 선물을 마음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맨날 고민이 많아요. 어떤 거를 사야지 진짜 조금 유용하실까. 선물했을 때 만족감도 높았던 그런 제품들을 한번 우리 숙녀 분들이랑 공유를 해보고 오늘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두 분께 선물을 했던 것 같은데 아실이라는 과일 가게거든요. 뭐 제철 과일이나 과일 바구니도 있고 가공 디저트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좋았던 게 이게 5만 원 미만부터 15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있어요. 좀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선물 포장을 할 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제가 보자기 추가를 했었는데 포장하시는 거 이 과일이 배송이 될 거다라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뢰가 가고 선물을 하게 됐던 업체인데 업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좀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선물을 많이 하곤 하는데 선물하기 전에 우리 숙녀이 분들한테 좀 좋은 팁을 드리자면 정말 베프가 아닌 이상 어떤 선물이 좋은지 아니면 요즘 뭘 좋아하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봐요. 선물할 분의 요즘의 관심사가 뭔지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일상들의 사진을 보면은 개인의 취향이 담겨 있잖아요. 좀 그걸 많이 눈여겨보고 선물하는 편인데 오빠 겨드랑이에서 밤비 방구 냄새만 계속 나는 거 아니야? 밤비 어제 나가서 응가 3번 했잖아. 어제 엄청 큰 응가. 또 하나는 가족 단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를 선물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대표님도 재작년인가? 그때 올리브 오일, 뭐 소금 이런 거 해드렸는데 아, 인생 올리브 오일이라고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저도 자주 시켜 먹고 하는 데인데 삐꼴라 상점이라고 여기는 원래 주류 전문 소매업을 하시는 건데 농산물도 가끔 파세요. 그래서 저는 주류는 잘 못 마시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한데 저는 죄송해요. 감기야.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요즘에 많이 드시는 내추럴 와인들도 팔아서 부담 없이 선물하시기에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여기에서 사보이 양배추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양배추 중에서도 약간 두꺼운 식감의 양배추인데 예전에 처음에 사 먹었던 게 마켓컬리에서 팔아가지고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식감이 진짜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샐러드 해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좋아하는데 가족 단위 친구들에게 선물을 한다던가 또 하나는 이게 햇 올리브 오일인데 요거를 요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올리브 오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드레싱으로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이 올리브오일은 제가 한 8개인가 구매를 했어요. 올 명절 선물은 이 오일을 하려고 하고요. 제품명이 있어요. 올리오 엑스트라 버진 디 올리바 비오. 아, 진짜 기네요.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오일인데 되게 진한 그 향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전 좀 이렇게 진한 느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친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렇게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빵 찍어 먹고 싶네요. 주로 많이 이제 외부로 나가서 선물을 사는 거는 거의 비이커에서 해결을 해요. 네, 오늘도 비이커네요.
그래서 제가 비이커에 들어가면 오늘도 선물 사러 오셨냐고. 왜냐면 거기 리빙 제품이 진짜 많이 팔아요. 리빙 제품,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한번 가서 골라볼게요 여러분. 전 점심에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보름달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김치가 전라도인 것 같아요. 이모님이 그때 우리 연예인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치? TV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갓김치를 주셨거든요. 아, 계속 침이 너무 나와. 그만 말해요.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 정말 화려하다. 자신 없는데? 여보야 괜찮아? 무서웠어. 들어가 만나. 여보야 밥 먹어. 우와 맛있겠다. 이게 뭐지? 좋아하지. 암식해. 조각도 맛있다. 밥 먹어. 무슨 맛이다. 뭘 줘. 너무 맛있겠지. 여보 여기서 먹을까 그럼? 바로 앞에서. 아이고 맛있다. 러브. 러브 러브 너무 엉덩이 올리고 자는 거 아니야?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못했어요. 아보카도 마켓을. 새 친구와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애니멀 호더에게 한 150마리 정도 강아지가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견 6마리, 아이 4마리를 이렇게 구조를 했고요. 너무 슬퍼. 네. 이제 러브라는 친구예요. 러브라는 친구인데 네 마리가 저희에게 왔었고 한 마리가 이제 4일차 되는 날에 이 친구들보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였는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네 어제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세 마리의 자매들이 남았고요. 이제 러브랑 맛있어. 러브. 너무 무서워. 약간 틴틴이 닮았죠. 러브 러브. 젤리 눈 엄청 잘 뜨는데 이제?
아이고 트름했어 트름했어. 앞으로 저의 브이로그에 이제 이 아이들이 같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집에 우선 밤비랑 부랑 틴틴이랑 다람이가 있어서 예전에 저랑 임시보호를 계속 같이 했던 친한 언니와 함께 이제 임시보호를 언니 집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게 강아지가 어떤 물건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정확하게 네, 등록이 될 수 있게 돼서 아이들을 뭐 무분별하게 사거나 또는 버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유기견을 좀 꽤 많이 임시보호하고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법적으로 너무 바뀌는 것들이 없어서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러브네 가족이랑 그리고 나머지 다섯 친구들도 열심히 케어해가지고 따뜻한 가정에 입양될 수 있게 저희 아보카도 마켓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숙룡이 여러분들도 제가 인스타 피드에 같이 아이들에 대해서 홍보하면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홍보에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따뜻한 가정을 찾아줄게요. 안녕. To shine.